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일과 혈당에 대해서입니다.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지방 감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이에요, 혈당. 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든지, 혹은 비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탄수화물 중에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그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을 하는데 이 과정이 많이 반복되게 되면 몸에 체지방이 쌓이고 따라서 비만이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니까 탄수화물을 먹되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곡식류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이런 걸 좀 피하고 이왕이면 과일이라든지 야채처럼 혈당을 조금 증가시키거나 혹은 천천히 증가시키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류는 보통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얘네만 먹으면 칼로리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다른 영양소인 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고기를 좀 더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으면 저탄고지방 식단이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해서 뭐냐면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 탄수화물이라는 걸 알겠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많이 증가시키는 탄수화물 아니냐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말씀은 과일 안에는 과당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다든지 혹은 TV 방송에 나온 의사분들이 과일 같은 경우도 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과일을 먹으면 굉장히 달고 그리고 GI 지수표라고 해서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요 표에서 이제 70이 넘어가면은 그 혈당을 많이 증가시키는 식품으로 보거든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가 70이 안 넘긴 하지만 대부분 다 뭐 딱 70이거나 67, 8 이런 식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높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GI 지수를 낸 기관이 대부분 다 외국 기관이고 따라서 외국 과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외국 과일보다 이제 한국 과일이 상대적으로 좀 더 달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 과일을 갖고 테스트를 하면 70이 넘어갈 거고 그러면 과일은 혈당을 많이 증가시키는 탄수화물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조금 놀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산 과일이 이제 외국산 과일에 비해서 더 다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실제로 국내산 과일이 외국산 과일보다 더 달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딸기가 있는데 그 국내산 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딸기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딸기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이제 딸기 사서 꼭지를 따고 씻은 다음에 그냥 이제 찝어 먹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에 반해서 미국산 딸기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거기는 그 단맛보다 신맛이 더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딸기만 혼자 먹는 경우는 잘 없고 딸기 위에 어떤 달콤한 소스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에 곁들여서 먹는 용도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딸기에 관해서 외국분이 SNS에 올리신 걸 보니까 딸기는 과일에 타를 쓴 야채 같다. 단맛이 너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먹는 딸기 굉장히 타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유튜브에 올라온 그 외국인 반응 영상 같은 것 중에서 국내산 과일을 먹는 장면 같은 걸 보면 과일을 먹고 이제 자국 과일에 비해서 굉장히 달다. 굉장히 이제 과즙도 많고 이제 당도도 높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국내산 과일이 외국 과일보다 좀 더 달겠구나라는 거는 굉장히 타당한 생각이고 그러면 더 당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GI 지수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GI 지수가 외국산 과일을 가지고 외국 기관에서 낸 거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국내 기관에서 국내산 과일을 가지고 GI 지수를 내면 기준치라고 볼 수 있는 70이 넘어가는 혈당을 빠르게 높인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도 맞죠.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과일이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음식이고 따라서 그걸 먹으면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인가?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뭐야 앞에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제가 GI 지수 이야기를 처음 꺼낸 영상이 그 자연식물식과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제가 GI 지수 얘기를 하면서 GI 지수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그 오류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GI 지수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GI 지수를 왜 구했는지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묶어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밥 안에 들어가 있는 밥 탄수화물과
양배추 안에 들어가는 양배추 탄수화물은 서로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 됐어요. 실제로 다르겠죠. 밥이랑 양배추는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대사되는 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먹고 30분 뒤에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비교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밥 100g과 양배추 100g을 먹고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밥 같은 경우에는 100g 안에 탄수화물 24g 들어있거든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탄수화물 6g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100g씩 먹으면 밥 탄수화물 24g과 양배추 탄수화물 6g을 비교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밥 쪽이 높겠죠. 얘는 24g이고 얘는 6g이니까 양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이건 올바른 비교가 아니다. 이 양,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 함량을 조건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만약에 100g을 먹는다라고 하고 이거랑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양배추는 400g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양배추 400g을 먹으면 안에 있는 양배추 탄수화물 함량이 24g이 되니까 이러면 밥이랑 1:1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1:1 비교를 해서 각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탄수화물 함량이 혈당을 얼만큼 높이는가를 비교한 게 GI 지수예요. 그리고 실험 자체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1:1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조건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험 자체는 이게 맞는데, 그리고 이제 GI 지수가 제대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현실에 반영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오류로 이제 고구마랑 당근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오류냐 하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법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삶은 고구마를 기준으로 GI 지수가 60 이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GI 지수가 별로 높지 않은 음식이고, 그래서 양질의 탄수화물이다라고 불리고,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먹는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인터넷에도 이제 고구마가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80이라고 나와요. 엄청 높잖아요. GI 지수가 70 이상이면 높은 음식인데, 80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당근이라는 게 먹으면 살이 찌는 음식일까요?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어딘가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삶은 고구마 100g이랑 당근 100g을 먹었을 때 증가하는 혈당치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고구마 100g 같은 경우에는 안에 탄수화물 20g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GI 지수가 60인 탄수화물이 20g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삶은 고구마 100g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1200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이런 계산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개념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근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탄수화물 10g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당근 100g을 먹게 되면 GI 지수가 80인 탄수화물을 10g을 먹는 거니까 실제로 증가한 혈당치는 800이라는 거죠. 그래서 GI 지수는 60:80으로 당근이 훨씬 높은데 실제로 증가한 혈당치는 1200:800으로 당근이 더 낮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GI 지수가 높다고 해서 살이 찌고 단순히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음식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고유의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GI 지수 다음에 그걸 고려해서 나온 지표가 이제 GL 지수라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GL 지수상으로 혈당을 낮게 증가시키는 음식이 과일도 포함이래요. 이제 보통 달달한 과일이라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나 딸기를 이제 좀 단 과일로 보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100g당 들어있는 탄수화물 함량이 8g 정도밖에 안 돼요. 당근보다도 낮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입에는 왜 그렇게 달게 느껴지느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맛이 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운맛이 나는 음식에 이제 달콤한 소스를 집어넣게 되면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좀 덜 느껴지는 경험 같은 게 있으실 텐데, 그게 매운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매운맛이 나는 것과 단맛이 나는 게 두 개가 서로 부딪혀서 중화가 되면서 우리 입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중화시키는 게 없으면 그 맛이 더 잘 느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맹물 한 컵 같은 거 떠다놓고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상당히 많이 달게 느껴져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의 80%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맛을 느끼는 부분은 그 단맛이 나는 소량의 탄수화물인 거고, 나머지는 다 아무 맛이 안 나는 수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달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과일이 막 혈당 어마어마하게 높일 정도로 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다 바탕으로 봤을 때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체지방이 증가하는 음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럴싸하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